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학제 배운 거좀 보셨어요? 이학제 배운 거. 아, 대충. 예, 그렇죠. 뭐 대충이라도 보면 됩니다. 전혀 안 보면 안 되고. 대충이라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몇 페이지냐? 21쪽 들어갑니다. 21쪽. 자, 폈어요? 자, 출제위원은 임명했죠. 얘기할 차례죠. 시험 출제면 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파트, 이 앞뒤에 뭐, 제척, 기피, 회피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해쳐 가느냐? 이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험 시행기관장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임명, 이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 시행기관장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이 파트는 권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 시행기관장의 권한인지, 뭐 시도이사 단독 권한인지,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 권한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출제위원의 임명 이촉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한다는 거. 자, 이분들도, 자, 출제위원 시험 시행 업무의 종사자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뭐할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어차피 출제위원으로 이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당과 여비를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TP 넘어가보세요. 자,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한 조치. 그렇게 나와있죠.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자,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면 적어보세요.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에서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이랄지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시험 몇회볼 예정이요? 34회잖아요. 15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혹시 본적 있어요? 15회 때 없죠? 그렇죠? 15회 때가 이제 시험이 막 이상한 문제도 나와버리고 지문이 막 이렇게 길어버리고 출제 범위 밖에서 막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데모가 일어났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9시 메인 뉴스에 나오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시험을 다시 봤거든요. 시험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제위원들이 이상한 문제 내버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0명도 합격이 안 됐거든요. 그 많은 인원 중에서. 그래서 이제 시험 다시 추가로 봤는데, 그렇게 신뢰도를 떨어뜨린 출제위원들 있잖아요. 이런 출제위원들은 다른 시험 시간 통보를 해주게 됐어요. 그 시험 기관장하고. 그럼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이촉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규정은 여러분들에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아, 좋은 거잖아요. 그런 출제위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신뢰도를 떨어뜨린 출제위원이 있을 때는 5년간 출제위원 이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다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이랄지 출제위원이 소속한 데 통보를 해주고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5년간 몇 년간? 5년간 출제위원으로 이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시험 공고권자가 나와 있어요. 자, 시험 공고는 누가 하겠어요? 이것도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고 시기가 예정 시험일 시하고 시험 방법 등 공고 시기 있죠?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2월 말까지 밑줄 보세요. 자, 34회는 언제 시험 볼 건가? 이러면 궁금하죠? 아,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요즘 고정화돼 있어요. 10월 뭐 마지막 주 토요일 뭐 이렇게 고정화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 언제 볼 것인가 학원에서도 막 연락을 하고 수험생들이 연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려요. 시험 시행 기관장에서. 그래서 이 법에다가 아예 예정 시험 일시 이것을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2월 언제까지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정 시험 일시 매년 2월 말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 전에 나와요. 말까지니까. 그래서 이제 34회는 언제 시험 볼 것인가가 이제 2월 말 이전에 이제 나오겠죠. 예정 시험 일시.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진짜 시험 일시는 언제 나올까? 진짜 시험 일시의 시험 장소, 시험 방법은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90일 전 및 중고서 기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과목에서는 이 기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자, 기간은 그때그때 애우려고 노력하세요. 뭐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자꾸 애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많아요. 이거 전범이 들어가면 이제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그때 애우지를 않으면 이제 힘들어져.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자, 진짜 시험지는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이때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장소, 뭐 남양주 쪽은 어디서 어느 학교에서 시험 볼 것인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진짜 시험 일시 뭐 이런 거. 시험 방법 이런 것이 90일 전까지 공고가 되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시험 무효입니다. 무효였던 거라면 쓰세요. 무효가 되고 몇 년간 이쪽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 보다가 뭐 컨닝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 그렇죠. 자, 혹시 이게 부정행위자 안 걸리면 관계 없겠죠? 걸리면 이제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5년간 시험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 기관장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동거를 했죠. 다른 시험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 통보를 해줄까요? 시험 시행에 다른 시험 시행관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앞주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 시험 실시권자가 누구라 그랬죠? 오늘 처음 왔어요? 그렇구나. 시도지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러면 시험은 원칙으로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광주 광역시 따로, 뭐, 충남도 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에서 부정행위 하다가 걸리면 서울 가서 시험 봐볼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몇 년간 못 보게 되겠어요? 5년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다른 시험청에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합적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시험에서 원칙은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서울 따로, 경기도 따로. 근데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자,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하면 뭐 문제 난이도랄지, 출제 유형이랄지, 선발 인원이랄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전국적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입니다.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칙은 시도이사. 예외적으로 국장, 이 앞주에 배운 겁니다. 자,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그거 기억났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 아니, 아까 물어볼 때 기억났냐고. 안 났죠? 한 번 들어가지고는 절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려면, 이 전 과목을, 전 범위, 전 과목을 몇 번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0번 이상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수험생들을 옛날에 보면 이 교재 올해는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많이 요약을 해서 해놨는데 이게 30번, 40번, 50번 본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떤, 나도 놀랐어. 내가 10번만 보라 그랬거든. 10번만 보라 그랬는데 30번, 40번, 50번까지 본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번 보는데 한 두 달씩 걸리지만 나중에는 하루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공부가 되면 하루에 전 범위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 번만 보는데 30번 본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고는 절대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럼 시험 시행 기관 시도이사가 원칙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 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건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그래서 이제 자꾸 보고 듣고 읽고 막 그래야 돼요. 됐죠? 그리고 수업을 빠지면 안 돼요. 왜 수업을 빠지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수업을 빠지면 물론 이제 집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며칠에 며칠, 며칠간은 해. 동영상도 보고 하고 그러다 이제 한 번씩 빠잖아요. 이제 한 번씩 이제 진도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진도가 늘어나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늘어나지만 감옥별로 진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빠기 시작하면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수업을 그래서 빠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오후에 가볍게 가서 공부를 하고 복습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지 자꾸 빠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른 과목을 해야지.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과목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충할 시간이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생활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을 안 받고 그날 배운 것은 그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복습도 정 시간이 없다면 제목이라도 읽어놓고. 아, 제목 읽는데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나오면 이제 다 읽고, 시간이 안 나오면 제목이라도 읽어서 복습을 끝내고, 그 과목은 그날 끝내야 돼요. 하여간. 1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공부 강의 들었던 거 한번 쭉 훑어보고, 해야 된다고. 과목별로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시험 공고권자 나와 있고, 합격자 공고 나옵니다. 자, 올해 33회도 이제 곧 공고 나오죠. 며칠 안 남았네. 합격자 공고가 나올 건데, 이건 누가 하느냐? 시험 시행기관장이 합니다. 밑쪽 보면서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고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자격증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시도이사 동아리 주세요. 이 자격증은, 아까 우리가 시험 시행기관이 원칙은 누구라 그랬어요? 원칙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을 하더라도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줘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을 하더라도 자격증은 누가 줘요? 시도지사. 그래서 이제 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험을 시행을 하든 간에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는데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입니다. 그죠?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한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누가 재발급해요? 시도지사죠. 여기도. 자격증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면 이제 공통된 현상이 나와. 자격증 그러면 무조건 시도지사야. 자격증 교부한 사람 시도지사, 재교부한 사람 시도지사, 나중에 이 자격 취소가 되면 이제 자격증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반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때도 시도지사가 부과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시도지사하고 연결됩니다. 앞으로 이제 병원 쭉 나가면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교부한 밑쪽 보세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시도지사는 애원 왔는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재교부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자격증 재교부는 왜 하겠어요? 분실하거나 뭐 했을 때? 못 쓰게 될 때 하겠죠. 아니, 자격증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격증은 경기도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분실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 서울에서 사무소 내놓고 영업하다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 할 때 시는 이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거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해요. 별도 말이 없더라도. 그러면 서울시장에서 재발급 받아야 되냐, 즉 사무소 있는 쪽에서 재발급 받아야 되냐, 아니면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했던 곳에서 재발급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어디서 재발급 받느냐 그랬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여기 남양주에서.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자격증 주거든요. 그럼 부산에 가서 영업하다가 분실해 볼 수 있죠. 그럼 부산 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한테 재발급 받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교부한 밑줄을 놔야 돼요. 사무소 쪽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곳에서 재발급 받는다. 그러면 재발급 받는 이유는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그럼 왜 재발급 받아야 돼? 분실하면 그냥 냈다고 그러지? 왜 재발급 받아야 될까요? 분실하면 왜 재발급? 예. 분실하면 그냥 냈다 보면 좋지 않아요? 예? 아, 여기는. 자, 그러면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공부할 때. 그냥 외우면 잊어먹거든요. 그럼 왜 재발급 받아야 될까? 그런 거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이 자격증은 사무소에 대해 게시하고 영업을 해야 돼요. 걸어놓고. 아니, 그럼 분실했으면 게시 못 하잖아요. 그죠?
이 등록증하고 자격증을 사무소 개시하고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중개사무소에다가 영업하려면. 그러면 자격증 없으면 재벌금 받아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개시 안 하면 100만 원이고 과태료 사유거든요. 또 이게 과태료 처분 들어오니까 그래서 재벌금 받아야 되고 교부했던 곳에서 재벌금 받는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자격증 그러면 무조건 시 도지사 쪽으로 가는구나. 시 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공부하다가 저 의문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쫓아와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말고 수업 방해되니까 쉬는 시간에 쫓아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서 가볍게 물어보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 좀 이게 의심스럽다 할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뭐 대답해 주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23페이지 자격증 양도되어 금지, 그 양가 1번 양도되어 행위 금지,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위에 딱 하나 적으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기 성명을 적으세요.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뭐 하면 안 된다? 양도되어 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교재는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건 하나 더 넣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성명만 적어놔요.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자기 성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 양도되어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을 하면 누가 자격증 빌려달라?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빌려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금지잖아요. 그죠?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빌려달라? 빌려주겠어요? 벌써 넘어가네. 한 번 더 튀기면 400만 원 가는데. 그죠? 여기는. 자, 이게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 취소돼요. 이 자격이 취소되면 이 앞뒤에 배웠는데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3년간. 자격 취소돼 버려. 그리고 징역 벌금 들어가요. 몇 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이 제재가 우리 감옥에는 되게 많아요. 내용 자체보다는 이 제재 싸움이에요. 나중에 제재를 머릿속에 암기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애우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잊어먹더라도 좋아요. 어차피 한번 읽어놓고 이거 뭐 내일 가면 잊어먹어요.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일단은 애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되살아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오늘 열심히 외워놔도 내일 잊어먹을 거예요. 잊어먹게 돼 있어. 그게 정상이니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는 또 대단해요.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다 생각이 나거든요. 공부 많이 하면. 감옥, 여러분들 감옥별로 얼마나 내용 많아요. 다 생각나. 그렇게 막 집어넣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격증 양수되어 받은 행위도 금지한다 그랬죠? 그럼 이건 자격증 빌린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격증을 빌린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역 벌금만 들어가요. 몇 년 이하 징역? 1년하고 1년. 징역 벌금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소도 되고 징역 벌금 들어가고 빌린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벌금만 들어가요. 몇 년 이하 징역? 1년 이하죠. 1천만 원 이하. 자, 그랬죠. 자, 23페이지. 자,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주차 자리가 없어요. 아, 주차할 데가 없어. 뺑뺑 돌았어요? 아, 미리 도착했는데 뺑뺑 돌았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미리미리 와야 돼요. 10분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시 수업이면 9시 50분에는 와서 대기를 해야지 10시부터 머릿속에 들어와요. 10시 딱 오잖아요. 그럼 10분, 20분 그냥 날라가. 집중이 안 돼. 10시에 들어와도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8시, 이제 9시 반까지 와야 돼요. 여기. 그래서 주차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주차도 하고. 그 또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수업 시작하자마자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중간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뭐 10분 늦게 온 거, 20분 늦게 온 사람. 10분은 그냥 날아가요. 집중이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를 펴냐면 23페이지요. 또 다른 책 가져왔나? 2차 과목입니다. 그렇죠. 23페이지. 이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사칭금지가 나와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럼 잘 봅시다. 지금 여러분 현재,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제 명함이나 전단지에 따라, 특히 명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받고 다녔어, 이렇게. 이게 유사명칭 쓴 거예요. 사칭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한 7월 되면 공인중개사 모임 그렇고 밥 먹으러 다니고,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아, 7월 되면 이제 다 친해지잖아요. 공인중개사 모임, 밥 먹으러 가자. 자, 이렇게 사칭하면 안 된다. 명함이나 이런 데가. 그러면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자, 그 질문 읽으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질문을 익히셔야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 가진 사람이잖아요. 유사명칭 쓰면 1년 이하지, 1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걸린 거 보세요. 여러분들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받고 다녔어요. 자, 그럼 이 조항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 걸리면 이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자, 늦게 오셨으니까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조항에 걸리냐고 안 걸리냐고. 우리 여기는 유사명칭 걸린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여기는 걸릴 것 같고 여기는 안 걸. 왜 안 걸린다고 하세요? 여기는 걸린다는데. 공인중개사 문자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걸려요. 그 유사명칭이 걸려 들어갑니다. 이게 판례예요, 판례.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판례거든요. 우리 과목에서 이제 이렇게 판례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 부동산 뉴스 대표는 일단 공인중개사 문자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는데 이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남들이 보면은 공인중개사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뒤에 유사명칭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여기에 걸려 들어가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이게 유사명칭 쓰지 말라. 부동산 뉴스 대표 누구누구 이것도 유사명칭에 걸려 들어간다. 사칭에 걸려 들어간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문자는 없지만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뭐 감옥에서는 뭐 민법적으로 판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아도 이 단원 단원별로 이렇게 판례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책이 안 나온 것은 나중에 뭐 프린트가 나간다 할지 뭐 나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뭐 문제집에도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해줄 테니까 그때그때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하여튼 부동산 뉴스 대표 누구누구는 여기 걸려 들어간다. 뭐 이거 하나는 적어 놓으세요. 사칭 금지에 들어간다. 유사명칭 쓰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그러면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적어놓는데요. 자, 그다음에 D페이지 3장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개설 등록하고 결격 사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한다 했어요. 개설 등록을 하고 하라 했어요. 어디다가 등록 관청. 이제 등록 관청은 좀 이따 배울고요. 등록 관청이 어디냐면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구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양주가 주소가 있더라도 구리에 따라 사무소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구리시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거고, 그죠? 주소는 남양주가 있다 해서 서울 강남에 따라 사무소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는 쪽 관할한 시장구수 구청장에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등록제 동그라미 쳐서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금은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하라 그래요. 등록. 그러니까 허가하고 등록은 비슷한데 허가보다 약간 완화시키는 형태가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등록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남양주 시장이랄지 여러분들 그 남양주 사무소 낸다면 남양주 시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요. 중개업하겠다고. 구리에다 사무소 낸다면 구리시장. 서울 강남에다가 사무소 낸다면 강남구청장. 여기다 등록을 해야만이 개업공인중개사 사장이 된다고.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 이해됐어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 개공. 개공. 앞으로 이제 개공이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처음 왔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 사장이거든요. 이걸 줄여서 앞으로 개공이란 말을 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공, 개공, 그러면 이제, 저기 뭔 소리인가 고민하지 말고, 중개업소 사장, 개업공인 중개사 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처음 들을 때 개공이 뭐예요? 개공, 개공, 그러면. 그죠? 그렇잖아요. 개업공인 중개사 준말. 그래서 이제, 이 앞뒤 이야기 했어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 한 거고. 됐죠? 자,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되려면은 일단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등록을 해야만이 개업공인 중개사가 된다. 자, 이렇게 알고 접근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법적 성적 이런 건 나중에 할 거고, 나중에 2순환 때, 또 3순환 때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2번에 보면 개설 등록 절차가 나옵니다. 자, 등록 절차는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잘 봐보세요. 자, 등록하러 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등록 요건, 또는 이걸 등록 기준이란 말을 써요. 구비를 합니다.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등록 관청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신청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관청에서 구비 서류를 검토를 하게 되고, 자,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뭘 하게 되겠어요?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보험을 드려야 돼요. 이걸 업무 보증 설정이란 말을 써요. 업무 보증 설정. 자, 보험을 들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 업무 보증 설정이라는 건 보험 든다 이 말이에요. 이 보험 드는 거예요. 왜 보험을 드려야 돼요? 왜 이 개업공인 중개사들이 저 보험을 들어야 될까?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갖고 사고를 낼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물건을 제대로 설명 안 해갖고 하자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의뢰인들이 물건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근데 돈이 없으면 배상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어야 이 말이야. 보험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그죠? 어이구, 그러면 이제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지금 이 생각하고 있죠? 걱정 안 해도 돼. 일단 보험료만 있으면 돼요. 일단 보험료만 있으면 영업 시작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증을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을 줍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해야 돼.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요. 자, 이 흐름은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당장은 기억이 안 되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할게요. 거기 24페이지 맨 밑에
도표, 등록 절차 거기 흐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한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철판 봐보세요. 그러면 이 등록 신청은 누구만 하느냐? 공인 중개사하고 법인만이 가능합니다. 공인 중개사란 건 누구라 그러세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인 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신분으로는 등록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럼 법인도 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도 법무법인 만들어서 하잖아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법인 하나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렇죠? 남양주 주간반 수강생이처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거기 오른쪽 도표에가 나와 있어요.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중개업 한다면 이쪽이 되고, 이제 법인 만들어서 하면 이쪽이 돼요. 그럼 뭘 갖춰야 되느냐? 일단 등록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겠어, 상식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격증을. 취득해야죠. 그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을 안 빠져야 되고. 지각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래야지 학교 그래서 공인중개사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소 사장이 되려면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가장 급선무가 자격증 취득이에요. 그럼 자격증 취득하려면 어떻게 했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했냐? 수업 안 빠져야지.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수업을 안 빠지면 아무리 못해도 듣고 가잖아요. 듣고. 그 진도는 나가. 근데 혼자 하려고 해봐. 이 진도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 이 진도는 나가지 않고. 다 몰라도 돼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상태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진도는. 그러면 이제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면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처음에는 뭐 한 10%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80% 강의를 하더라도 10% 할 수도 있고, 20% 할 수도 있고, 30%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도 모르도 일단 듣다 보면은 기가 트여. 그렇죠? 일단 자격증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중개업을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앞으로 이제 실무 교육, 뭐 연수 교육, 직무 교육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들을 건데,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 실무 교육입니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실무 교육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나중에 교육 파트에서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3년 후에 개업을 할 것이다. 근데 미리 실무 교육 받으면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서 몇 년 이내? 1년.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받으면 나중에 또 받아야 됩니다. 1년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1년 이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교육을 또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중개업 하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개 사무소를 갖춰야 돼요. 사무소도 안 갖추고 나는 우리 집에서 영업할 거야. 그건 등록 안 해줘. 그러면 사무소는 이제 내는 장소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들어라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두고,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이제 준공검사 받은 건물,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중개 사무소 어디로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 봉착하게 돼요. 봉착하게 된다고. 아, 이 장소가 사무소 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인자 건물을 지어가지고 권리금도 없어. 그러죠. 장소는 좋아. 깨끗해.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인자 지어가지고 권리금도 없으니까 여기다 사무소 내면 좋겠다. 근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안 올라갔어. 근데 딱 보니까 준공검사는 떨어졌더라고. 그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안 올라가더라도 일단 준공검사나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사무소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가설 건축물에는 산소 못 냅니다. 이게요. 컨테이너 박스를 찌르는 가설 건축물에는 산소 못 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본인 소유 건물이어야 될까? 아니에요. 뭐, 본인 소유 건물도 되고, 없으면 대부분 뭐 남 거 빌려서 하잖아요. 뭐, 전세를 한달지, 사무실을 임대한달지, 또 사용대차 한달지, 이렇게 해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걸 말하고,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걸 말해요. 뭐, 자기 형이 있다 그러면, 형의 건물을 동생이 무상으로 빌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사용대차, 이런 걸 사용대차라고 해요. 자,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거, 임대차.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럼 면적은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 없어요. 크든 적든 관계없어요. 이 사무실 적어도 관계없어요. 조그만 데여도 돼요. 좀 답답하겠지. 좀 답답하겠지만 관계는 없어요. 크든 적든 관계없어요. 여유가 안다면 뭐 적은 것도 되죠. 영어만 잘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는 아직 안 배웠죠. 뭐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아야 되고 집행유예를 받지 않고 이런 결격 사유는 이제 다음 주에 배웁니다. 이런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등록을 해줘요. 자,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결격 사유는 딱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이건 해결됐어요. 사무소는 뭐 얻으면 되죠. 아, 그렇죠? 이것도 금방 해결할 수 있어. 실무교육도 3, 4일 받으면 되거든요. 이거 3, 4일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죠, 이게.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자격증. 이것만 취득하면 등록하는 것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격증이 가장 문제죠. 자격증 1년 정도 투자하면 돼요. 1년 정도. 지금 여러분들은 뭐 11월 달에 왔으니까 1년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됐죠? 자, 자격증만 취득하면 돼요. 이걸 갖추면 개인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교재를 잠깐 볼게요. 그 왼쪽 도표 보면 공인중개사일 것 나와 있죠.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는데 가로 안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가설 건축물 사무소 낼 수 없어요. 다만 준공검사, 준공인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를 받은 건물로서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은 된다. 나와 있죠. 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면적 제한 없다고 적어 놓으세요. 면적 제한 없어요. 면적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크든 적든 사무소 낼 수 있다. 일단 그 정도 하세요. 더 깊은 내용은 서서히 하기라고. 그 다음에 무슨 교육 받으라 그랬어요? 실무교육.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아,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기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무소 내려면 이것만 갖추면 돼요. 별것도 없죠? 근데 법인, 이제 우리가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법인 등록기준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양이 적어서 안 나와요. 오지 선다형 문제 만들려면 이것은 뭐 지문이 몇 개 안 돼서 만들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인 등록 기준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의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무슨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만들려면 일단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상법상 회사 종류는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상법상 회사가 몇 가지 종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찍어봐. 몰라도 관계없으니까. 6가지. 여기는. 4가지, 6가지. 찍어보세요. 잘 모르겠죠. 그냥 찍는 거예요. 그쵸? 많죠. 5가지. 상법상 회사가 뭐냐면, 그 옆에다 적으면서 들으세요. 주식회사. 자, 유한회사.
요한 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어요. 한명 들어봤나 모르겠네. 이제 주식회사는 많이 들어봤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다섯 개죠. 상법상 회사 종류가. 근데 오늘날 가장 발달된 것이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만들면 돼요, 일단. 주식회사. 그러니까, 근데 1,000만 원 가지고도 주식회사 만들 수 있거든요. 자본금. 근데 등록이 안 돼. 그러면 중개회사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얼마? 5,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고, 한명회사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고, 합자회사 만들어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회사든 관계없어요. 일단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회사 만들어요. 그럼 그냥 주식회사요. 그럼 중개회사가 되려면 이제 나머지 조건 같이 하고 등록을 하면 돼요. 아까 개설 등록하라 그랬죠? 등록을 하면 이제 중개회사가 되는 거지. 중개회사. 그러죠? 그냥 회사 만들면 그냥 회사고, 등록을 하면 중개회사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 다음에 회사를 안 만들려면 협동조합 만들면 돼요. 협동조합. 이것도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5,0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이제 이걸 설립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자,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안 될까? 또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되냐면, 이 중개업은 영리행위거든요. 영리행위, 영리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비영리 목적으로요.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중개업 자체가 영리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건 등록 안 해줘. 이 상법상 회사들 다 영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주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할게요. 자, 법 14조 밑에 보세요. 이, 다른 것은 조항을 몰라도 되는데, 법 14조는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법 14조가 뭐냐?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말하는데. 중개업은 원래 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겸업 몇 가지? 6가지. 자,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겸업은, 겸업 6가지. 글씨가 잘 안 보입니까? 겸업 6가지. 그럼 이 겸업은 저 뒤에서 배워. 뒤에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을 배운다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상담을 겸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하고 이 상담을 겸업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개발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상담. 이런 것은, 그러니까 중개업도 하고 상담을 같이 하겠다라면 등록을 해줘. 그죠? 그 중개업만 하겠다 해도 등록을 해줘요. 겸업 안 해도 관계없어. 그러면 중개업하고 건설업을 하겠다. 건설업은 겸업 없을 거 없거든요. 그러면 중개업하고 건설업을 하겠다 그러면 등록 안 해줘. 왜? 이 건설업은 6가지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은 중개업만 하겠다 하면 등록을 해주고, 중개업하고 상담업을 하겠다 하면 등록을 해주는데, 중개업도 하고 건설업을 하겠다 하면 등록 안 해준다고. 왜냐하면 건설업은 6가지 속에 없어요. 이 6가지는 나중에 배워요. 자, 뒤쪽에서. 뒤쪽에서 배우니까 그때 자세히 공부하면 되고, 일단은 법 14조 업무가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말하는구나. 일단 여기서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겸업은 나중에 또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전 범위가 한 바퀴 돌아가야지, 저 내용이 저기서 배운 적이 있더라, 저 내용이 저 뒤에서 배운 적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바퀴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2개월 과정이 한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은 알든 모르든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파스 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지금 막 처음 하신 분들은 정신 없어. 이거 뭐고 또 들기는 들는데 고개 끄덕끄덕 했다가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렇죠. 그럴 거예요. 다 그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한 바퀴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건 저 뒤쪽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법 14조 업무, 중개업하고 경험 6가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은 대표자들이 있거든요. 대표자는 자격 있는 사람이 돼야 될까? 없는 사람도 될 수 있을까? 자기가 자본금 가장 많이 투자했으니까 내가 대표자 하겠다. 근데 그 사람 자격증 없어. 그럼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무조건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거기 뭐라 했어요? 공인? 중개사이어야 된다. 근데 공인 중개사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증 없는데 내가 자본금 가장 많이 투자했어. 내가 4천만 원 투자했어. 내가 대표자 될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법인 대표자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표자를 빼고 나머지 대표자를 제한, 그러겠죠? 제한 동그라미. 자,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 다 자격증 없어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임원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임원이 누굴 거예요? 임원은. 임원이 나오잖아요. 법인은 임원들이 있잖아요. 법인 임원. 들어보셨어요? 임원? 임원이 누굴까? 자, 찍어봐. 상식을 동원해보세요. 상식.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 임원이 뭐예요? 이사 감사. 이사 감사는 들어봤어요? 뭐 대표이사, 뭐 전무이사, 뭐 상무이사, 뭐 이런 이사. 또 주식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회사 임원 중에 있는데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고 해요. 적으세요. 그 임원 밑에다가 적어. 옆에다가 적든지. 자, 임원은 이사 감사인데 이 두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가 임원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사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사원. 사원은 그 해설이 달려 있죠. 가로 안에 밑줄 보세요. 합자 한 명 회사의 무슨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 자,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원을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직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원들이 뭐 회사가 어려움이 오면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책임지지 않잖아요. 월급 받은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경영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두 회사. 합자 한 명에서 사원인데, 무한 책임 사원. 이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도 있거든요. 유한 책임 사원도 있는데, 그건 여기 사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무한 책임 사원만이 여기서 사원 개념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몇 분의 1만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3분의 1.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법인 만들 때 임원 다 자격증 없어도 돼요. 일부만 있어도 돼요. 몇 분의 1? 3분의 1. 그럼 이제 이걸 또 해석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 한번 맞춰봐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동그라미 쳐놓은 건 뭐냐면 황당하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자, 임원 10명이에요. 자, 임원도 맞추기 어려운데 10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표자 한 명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럼 대표자를 빼고 몇 분의 1? 그럼 몇 명 남았어요? 9명. 9명 중에서 3분의 1은? 3명. 3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 대표자까지 포함하면 총 10명 중에서 4명은 있어야 되죠. 그러면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임원 10명 중에 대표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대표를 빼고 3분의 1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총, 4명은 있어야 되고,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이 돼요. 나는 공부를 해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끼워달라 하면 돼요.
자격증 없는 임원으로 좀 하자. 자격증 없는 법인 만들 때 자격증 없는 임원으로 좀 중개업 같이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등록이 돼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소속 공인 중개사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계약서 못 써요. 보조, 중개 보조원처럼 취급되거든요. 임원이지만 계약서를 못 써요. 자, 그래서 일단은,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 전원 동그라미. 분사함수는 나는 써요. 분사함수는 나중에 또 배워요. 자, 전원이 무슨 교육 받아야 되세요? 실무교육. 아까 왼쪽에서 실무교육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도 이분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럼 몇 명이 받으라는 거야? 전원.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 10명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자격증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증 없는 6명도 다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전원입니다. 전원. 그래서 전원에다가 먼 구람이 동그라미 쳐서요. 그러니까 임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다 실무교육 받으라. 그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나중에 배워요. 교육 파트에서 또 배울 건데. 아, 그리고 이제 여기도 법인도 사무소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뭐가 없어야 된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법인 등록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중개회사 만들 때, 법인 만들 때 가장 급선무가 이거예요. 회사 설립 협동조합. 이건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나머지 요건 충족하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 만들어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우리 회사가 잡아먹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처음에 이제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범위를 넓혀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우리 회사가 쓸어버리자.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표이사, 뭐 전무이사, 성무이사 하나씩 감투 하나 쓰고 한번 해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법인 등록, 이건 시험 자주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시험 내기 좋잖아요. 오지선다. 근데 이쪽은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시험이 잘 안 나오고 이쪽은 오지선다 문제 만들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법인 등록 기준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그렇죠. 일단 이런 걸 갖추면 등록이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등록 관청으로 들어갑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중개업을 하려면 어디다가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등록? 관청에 하라 했죠. 그럼 등록 관청이 어디냐?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죠. 두려는 지역 동그라미.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한다.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입니다. 두고자 하는 곳.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남양주에가 주소로가 있어요. 근데 사무소를 강남에다 둔다라면 강남구청장이 되는 거고 사무소를 구리에다 낸다라면 구리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곳이다. 뭐 자치구, 비자치구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복잡하니까. 일단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어요. 남양주시에다 사무소 낸다면 남양주시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거고 구리에다 사무소 내면 구리시장, 강남에다 사무소 낸다면 강남구청장, 노원에다 사무소 낸다면 노원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등록하러 가면 돼요. 그러면 신청은 거기 누구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까?
공인 중개사고 법인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공인 중개사 등록 기준, 법인 등록 기준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소속 공인 중개사하고 변호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뭐예요? 자격증 가지고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왜 이분들은 자격증 있는데 등록이 안 될까? 이분들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등록이 안 될까? 또 그냥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될까? 자격증 있는데 왜 등록이 안 되지? 잘 모르겠죠. 아직 안 배워서 그래. 뒤에서 또 배워. 우리 법에서 이중 소속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이란 건 뭐냐면 소속 공인 중개사로 근무하면서 등록을 하면 사장이 또 되잖아요. 그럼 한쪽은 직원이고 한쪽은 사장이 되잖아요. 이걸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소공을 그만둬야 돼, 안 둬야 돼? 그만두면 돼. 왜? 공인, 그건 그냥 공인 중개사가 되는 거지. 소속 공인 중개사가 등록한다면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 중 그만두면 그냥 공인 중개사니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 중개사 신분으로 등록한다 그러면 이 질문은 틀리는 거지. 뭔 소리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럼 변호사를 또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도 등록이 안 됩니다. 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변호사들이 옛날에. 근데 소송에서 다 졌어, 맨날. 그죠? 자격증 취득 안 하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거저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와, 우리 뭐 법 잘 하는데 알아서 뭐 하려고. 그죠? 그런데 소송에서 계속 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를 또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해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소공하고 변호사는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구비서류는 서서히 할 거예요. 구비서류는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그 3번에 등록신청 수수료 있죠. 마지막 주점 해주고 오세요. 이 등록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쪽에서 조례. 근데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시군 자치구 조례를 했죠. 자,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어떻게 구별이 돼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가 시도입니다. 시도. 이 시도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별도 말이 없더라도.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시군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고 남양주시는 기초자치단체요. 가평군도 기초자치단체, 강남구도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가 크게 분류했을 때, 크게 분류했을 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시도고 시군구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시도 조례를 따른 경우도 있고 시군구 조례를 따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도 조례라고 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시군구 조례라고 했어요.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왜 시군구 조례를 따를까? 또 생각을 해봐요. 그냥 외우지 말고. 왜 시군구 조례를 따르고 있어요? 그 이유. 등록을 어디다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시군구 조례야. 그럼 아까 우리가 자격증 제기 여부도 조례가 수수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 안 하고 넘어왔는데. 자격증 재교부는 아까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그때는 시도조례야. 이게 억지로 외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매치를 해야 돼.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재발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시도조례가 지금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 등록 신청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조례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그래서 시군구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 말이에요. 등록 신청할 때. 우리 관청에서 뭔 일하면 돈 달라 하잖아요. 뭐 비싸진 않겠지만 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하여튼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시군구 조례를 따른다. 그러면 남양주에다가 등록 신청하면 남양주 시 조례.
구리에서 하면 구리시 조례. 서울 강남에서 하면 강남구 조례. 그럼 뭐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남양주는 1,000원, 뭐 10,000원 납부라면 적어도 20,000원 납부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시군구 조례란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등록 신청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한 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럼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어야지. 쉬었다 가는 거지. 휴식 갔습니다. 예. 네.